시장에 실수하신거든요. 아까 저희가 쭉 탄핵방법에 상황을 정리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인터포가 이 문제에서는 시장이라는 기라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. 아니면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. 이걸 지금 아직 특정 짓기는 어려워요. 탄핵방법에 상황을 정리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인터포가 사실은 이 문제를 젠더특보 입장에서는 시장이라 할지라도 직원을 논란했다. 데이터 체크에 맞았습니다.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나왔느냐? 번호 피해자를 그렇다면 이게 공소유사로 통과해야 하냐? 이렇게 되물었습니다. 자, 이 대해서 피해 말씀드렸습니다.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번호 말을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목소리는 Thank you.